충북 청주 경실련의 성희롱 의혹. 특히 미투 이런 거 나올 때 경실련에서 굉장히 강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세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북 청주 경실련 조직 문화 전반을 재검토하고 최악의 경우 조직 폐쇄까지 검토하겠다. 청주의 신본부 그 PD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네네. 시민의 환경권 관련해서 굉장히 발언을 세게 그렇죠. 내왔는데 다른 모든 활동들이 본의 아니게 부정되는 케이스. 남의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면서도 누구나 연락이 안 되고 전혀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집행 임원 중에 한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굉장히 한숨을 쉬시면서. 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북을 휩쓴 태풍 이슈, 충북 청주 경실련 성희롱 의혹입니다. 그동안 따끔따끔한 날카로운 시선의 목소리 평가 이런 거 많이 내놓은 뉴스 좀 조용하더라 했더니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경실련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지만 사실은 3개월 전에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그 남성 경실련 소속의 남성 임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성적인 농담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그 여직원이 그걸 들었나 보더라고요.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서 대화 중에 들은 건지 아니면 전에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당 당사자가 예.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 아하.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반발을 해서 그동안 갈등이 점점 누적이 되어 왔는데 예. 이게 중앙에서 알게 됐죠. 그래서 중앙경실련에서 조직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예. 그 임직원 모두를 직무 해촉했다고 그러는데 해촉이 아니라 직무정지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문화 전반을 그 충북 청주 경실련 조직문화 전반을 재검토하고 최악의 경우 조직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뉴스가 됐던 것이죠. 사실은 지역에서 회원분들도 많으시죠.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매월 월정액을 그 후원하는 경실련 회원으로서 사실은 아내는 당장 회원 그만두라고 이게 이런 저기가 어떻게 시민단체로 시민의 그동안 감시 저 시민을 대표해서 예.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단체 등등의 잘잘못을 맨날 지적했던 예.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특히 미투 이런 거 나올 때 경실련에서 굉장히 강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세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커서 예. 사실은 그 집행 임원 중에 한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굉장히 한숨을 쉬시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자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아주 강력히 말씀 주셨어요. 그동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줬던 경실련. 네. 이게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시민 모임. 이게 풀어서 말하면 네. 이거죠. 경제 그렇죠. 정의를 실천하는 네. 시민 모임. 추구하는 거는 자유, 평등, 뭐 민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는데 네. 경제 정의만 실천을 했지 이 다른 거는 실천을 안 하려고. 네. 좀 저는 좀 전 내용보다 이게 뭐 성적인 농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위인지는 밝혀진 게 없으니까 네. 뭐 그건 나중에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네. 이런 내용보다는 절차상의 문제, 형식상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이게 3개월이나 된 사건이거든요. 3개월 동안 해결하려는 의지나 소통 자체가 좀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예. 또 하나는 예. 지금 신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것에 대해서는 그 뭐 정보를 달라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거나 정보를 공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는 경실련의 대표나 임원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나 누구나 연락이 안 되고 전혀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은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 같아요. 저도 더 예. 실망스러운 거는 예. 그 우리 충북 경실련도 한 30년 됐거든요. 지금 오래됐네요. 예, 전체 예. 경실련이 89년도에 생겼습니다. 예. 기라성 같은 정말 쟁쟁한 분들이 뭐 총리를 배출하고 뭐를 하고 막 했고 지금 충북 경실련도 두 분의 공동대표 아주 지역에서 인정받는 훌륭하신 분들이 대표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조직에.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여성위원회가 있어요. 아하. 최근에도
한 달에 몇 번씩 그 여성호연의 주관으로 영화 상영을 해요. 조그맣게 독립영화 상영을 하고 오, 하는데 예, 예.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여성위원회까지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경위는 저희가 아직 몰라요. 자세히 예. 어떤 발언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예, 예. 보도를 찾아봐도 그건 잘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시민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 여성위원회나 또 청년위원회도 있고 막 있어요. 예. 너무 이건 화가 나는. 근데요, 그 보니까 일각에서 뭐 물론 일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이 얘기는 그동안 경실련의 어떤 문화적 저변에는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지적이거든요.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전 이해찬 대표나 황교안 대표도 문제가 됐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장애인을 비유해서 뭐 비하하는 발언이거나 네네, 네네. 또는 뭐 외모 가지고 비하하거나 뭐 이런 문제 확진자처럼 예.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 모든 기관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경실련뿐만 아니라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떠나서 모든 사람 모든 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고 예. 또 외부에서 보는 거와 달리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거의 임원급이 임원급들은 중장년의 남성들이에요. 연세가 좀 있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이 그리고 적절히 발언을 하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진보단체라고 해서 시민단체라고 해서 되게 젊은 사람이 많고 좀 뭐 개혁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 같. 그건 맞기는 하지만은 네. 그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문제가 됐다라면 조금씩 좀 뜯어고치고 개선을 네. 하고 개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나 됐으면은 그 사이에 뭔가 좀 변화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핵심 중에 뉴스 기사들을 잘 보면 이제 세대 교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민사회단체 세대 교체, 경실련의 세대 교체 아마. 뉴스에 이렇게 어조로 보면 그 발언을 하신 분이 좀 연세가 있든지 뭐 기성세대든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거슬러 보면 충북 청주 경실련 홈페이지를 보시면 임원들 명단하고 다 오픈돼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이 80년대 후반 처음 생길 때와 90년대 초반 활동했던 분들이 그대로. 굉장히 그대로 주축을 이루고 계세요. 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듣기도 했지만 옛날에 야한농담 이런 거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요즘 라떼는 하고 농담하듯이 굉장히 어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거가 요즘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해놓고 어떤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 돼. 네. 많이 있죠. 여성분들도 계신데 미리 아, 전제를 나름대로 까는 거죠. 요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해놓고 어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 진짜 안 되는 거. 진짜 안 되는 건데. 그럼 하지 마.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악마의 편집일지 뭘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어느 한 특정 부분만 놓으면 굉장히 막 이상한 거에 될 수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 그런 게 좀 사회적으로 관대했던 시절. 그런 기성세대 그래서 아마 세대교체 논의도 세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 지역에서는 굉장히 쓴소리 단소리 그동안 시민들을 대변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려면 또 어떤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될까요? 성폭행이나 신체접촉처럼 성추행이라고 하면 물리적 범죄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형사처벌로 해결을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면 되지만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하나의 문화의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쾌도난마식의 일도양단식의 해결책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과 실천으로 점진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뭐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경실련에서 뭔가 입장을 내면 시민들이 그렇죠. 뭐라고 생각을 그렇죠. 지금 걱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경실련 홈피에도 올라와 있지만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목소리를 냈던 게 시본부 청주의 시본부 네. 그 PD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네네. 그다음에 SK그룹의 그 LNG 발전소에 관련해서 시민의 환경권 관련해서 굉장히 발언을 세게 그렇죠. 내왔는데 그렇죠. 네. 이런 일 하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활동들이 본의 아니게 부정되는 케이스 예를 들어 거슬러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환경연합의 어느 분께서 굉장히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모두 후원금이 다 끊기고 사람들이 이제 환경연합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도 다 이제 부정이 되면서 도매금에 넘어가고 도매금에 예. 넘어가고 그게 다시 원상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네. 걸리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최근에 보면 송영길 의원이 엉덩이 툭 발언. 아하, 예. 이게 이제 국제 외교 전 속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 강경화 장관이 또 국회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뉴질랜드의 W라고 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그 실망스럽다라는 거를 아주 국제적으로 문제랑 이런 아주 성인지 감수성이 뜨겁게 올라오는 와중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어떤 불신 이런 게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